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의 전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법원은 허 씨가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허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운동권 출신으로 진보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허 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